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다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3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부터 한번 보면은 저희는 이제 3기 마지막인데요. 저희 6번 6회 진행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모의고사가 없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100점으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 목표는 예상 문제 실제 시험 대비하고, 자, 그래프와 키워드는 이제 다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 모의고사를 통해서 답안 어떻게 쓰는지, 이제, 그 50점 쓰는 거하고 또 100점 쓰는 게또 다르기 때문에, 그 100분 안에 100점 익숙해지시도록 하시고, 계산 문제 풀이도 마지막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6번 동안 나가기가 이제 빡빡하긴 하지만, 최대한 압축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강의 진도표 한번 보시면, 자, 모의고사 범위를 보면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로 이제 범위를 지정해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은 전범위로 시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요약 자료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약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약 자료는 그 0기부터 저희가 2기까지 그 교재에 있는 그림을 그냥 여기다 다 집어넣었으니까 그 교재에 있는 그래프, 그래서 여기 다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차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움 겪으셨는데, 이제 붙어서 오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작년에 이제 시험 봐서 올해 1차 안 보신 분들은 내년에도 쉬울이란 보장이 없어요. 어렵거든요. 올해 어떻게든 탈출하셔야 됩니다. 부득이 올해 아깝게 1차가 안 됐지만 또 이거 가시는 분들도 내년 또 금방 오니까 이번 6번의 수업 동안에 압축적으로 최대한 노동 경제학 내용 숙지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오랜만입니다. 이 동영상으로 보시지만 이 6번 3기 내용 압축적으로 잘 따라오시면 시험에 대비하시기가 굉장히 용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노동 공급부터 한번 보면, 노동 공급은 뭐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시면, 6회, 9회, 10회, 11회. 11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회. 자, 이때 이슈가 이제 근로시간 단축 이슈가 있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슈 문제입니다. 이거.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이루어질 때, 이거는 임금 상승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임금 상승이에요. 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은 곧 임금 상승이라서 이 당시에 그 경영계에서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이거. 그래서 44시간에서 40시간은 임금 상승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임금 상승이 되니까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 생긴다. 그 내용 쓰면 되는 거였고. 자, 14회 때 노동수요나 노동공급. 자, 그래서 1회 괄호 3번. 자, 근로소득세율의 인상. 그리고 괄호 4번. 비근로소득의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수업 노동공급 다 보고 이제 여기 감이 오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오셔서 자 21회 때부터 이제 돼 있는데요. 거의 매년 나옵니다. 이제 21회, 22, 23, 24, 25, 26 한번 쉬고 27, 28 계속 나옵니다. 28. 그래서 주로 보시면은 이제 소득 여가 모형이 대부분입니다. 소득 여가 모형, 효용 극대화 모형이 주로 대부분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29, 30, 31, 32. 자, 최근 4년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나왔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소득 여가 모형이에요. 보면은. 자, 보시면은 문제 1번 소득 여가 모형. 29회 때. 30회 때 문제 1번 소득 여가 모형. 31회 때 마찬가지고 소득 여가 모형. 32회 때 소득 여가 모형. 32회 때는 이제 숫자 가지고 계산해봐라 해서 소득 여가 모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득 여가 모형이 노동 공급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아실 수 있겠어요? 기출 문제 보시고. 자, 그럼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노동 공급의 의의와 결정 요인이 있는데, 자, 노동 공급의 의의를 쓰라고 하진 않겠지만, 노동 공급이 뭐냐? 일단 머릿속에 이제 지금까지 공부하셨으니까,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노동 공급이 뭐랍니까?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팔기를 원하는 노동량, 근로시간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으로 보는 근로시간, 이게 노동 공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노동 공급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자, 결정 요인. 자, 노동 수요도 마찬가지고, 노동 공급도 마찬가지인데, 그, 불이타로 결정 요인 한번 써봐라. 라고 2개 내지 3개.
혹시 써보라고 할까봐, 그래프 없이 한번 써보라고 할까봐, 요런 건 이제 브리타로서 한번 대비하시라고 집어넣는데, 한번 보시면, 자, 다른 직종의 임금이 증가한다. 그러면 현재 직종의 노동이 감소할 거예요. 근로 다 도망갈 거니까, 근로자들이. 자, 여가를 선호한다. 자, 여가를 선호하면 아시다시피 여가도 좋아하면 그만큼 근로시간 줄어들 거고, 자, 생산가능 인구가 증가하면 노동공급 증가하고, 법, 제도, 정책이 근로자한테 유리하면 노동공급 증가하게 될 거다. 늘렸으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브리타 대비용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해서 집어넣은 거고, 자, 로마차 2번, 이것도 이제 브리타입니다. 이거 로마차 2번, 이건 제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노동공급의 규모와 내용. 그러니까 노동공급 규모, 노동공급의 규모, 요 말이 나오면은 요거 쓰라는 겁니다. 요거는 배무기 교수님 책에만 있는 건데, 그래프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자, 인구, 생산 가능 인구의 규모가 커지면 노동공급의 규모 늘어나고요. 자, 경제활동 참가율 높은 국가는 노동공급 규모가 또 클 거예요. 세 번째, 노동시간이 큰 국가는 노동공급의 규모가 또 클 겁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노동공급의 규모를 결정 짓는 세 가지. 그 마지막, 노동력의 질, 이 생산성입니다. 이 노동공급의 내용을 결정하는 거 한 가지. 그래서 이제 브리타 대비용이었고, 자, 이제 실제로 시험에 빈번하게 나오는 게 소득여가 모형에 따른 효용극대화 이론입니다. 소득여가 모형에 따른 효용극대화. 자, 효용극대화 이론. 자, 효용함수. 효용함수. 그래서 우리는 효용, 근로자 입장에서 효용. 이거. 이거. 자, 효용함수. 우리 효용은 어떻게 결정된대요? 이렇게 결정된대요. 그래서 소득 여가. 그래서 돈. 돈 버는 거 혹은 이렇게 쓰는 책도 있습니다. 소비. 소비 여가. 이렇게. 그래서 외국인 책은 소비라고 쓰고 한국인 책은 소득이라고 쓰는데, 이게 특이한 게 이제 요새는 요 외국인 책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큰 문제는 또 이렇게 나와요. 문. 또 제목은 또 소득 여가 모형이랍니다. 이렇게. 소비 여가 모형이라고 안 하고 소득 여가 모형이라고 줘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자, 소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소득 여가 모형. 어, 소득 여가 모형이라고 풀라고 해 놓고 여기 소비 왜 나왔지? 이게 똑같아요. 똑같은 거. 소비나 소득이나 똑같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득이나 소비나 똑같다. 화폐라는 관점에서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효용함수. 그래서 이 효용함수로부터 뭐 나옵니까? 무차별 곡선. 곡선. 그래서 무차별 곡선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자, 효용이 나왔으니까. 자, 제약이 있을 거예요, 제약. 무한정 행복하고 싶은데,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 여기에서 제약은 시간입니다, 시간. 제약은 시간. 시간이라는 제약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제약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예산선.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예산선.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개의 선이 만나는 요거, 소득 혹은 소비. 소비. 여기 여가. 그래서 이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요거, 요거 찾는 거다. 이게 소득 여가 모형이죠. 그럼 하나 기억하실게. 자, 그럼 요거 이 P점으로 균형점이라고 하는 얘, 얘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선의 기울기하고 뭐가 똑같아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뭔데요? 얘는 한계 대체율. 한계 대체율. 예산선의 기울기는요? 임금. 자, 그럼 얘를 계산 문제로 낸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 밑에가 소득, 위에가 여가. 그래서 계산 문제로 나오면은 이제 요식을 쓰면 됩니다. 계산 문제. 그래서 요 패턴. 뭐 거의 다 이 패턴이에요. 소득 여가 모형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효용함수. 1번에 효용함수 있네요. 그럼 옆에 한 개인의 효용함수를 소득과 여가의 함수를 보면은 요렇게. 소비와 여가. 그러니까 이걸 왜 한글로 썼냐면 이게 시험 문제에서 줍니다. 이게. 소비라고 주면 소비라고 쓰시면 되고, 소득이라고 주면 소득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는 용어 쓰시면 되고, 이게 그 기본서가 다 소득으로 돼 있어요. 다 소득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본 연기, 요새 많이 보는 보리아스 교재, 걔만 소비라고 씁니다. 그 책만.
그 책만 소비라고 쓰고 나머지는 그래서 교수님들은 공부한 교수님들은 다 소득으로 배웠어요. 소득으로. 근데 지금 소비라고 나오니까 어차피 그게 그 뜻이라서 교수님들도 차별 없이 똑같이 씁니다. 소득 소비 똑같으니까 그 용어 쓰세요. 자, 2번 예산 제약은요. 예산. 자, 동그라미 1번에 중간에 있네요. 시간. 시간이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제약. 시간은 제약이 있고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제약은 시간의 제약은 자, 우리는 총 시간이 있어요. 총 시간. 총 시간은 이제 근로 시간하고 여가 시간으로 배분된다고 할 겁니다. 이렇게. 근로 시간하고 여가 시간. 근로 시간을 H, 여가 시간을 L. 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혹은 근로 시간을 A라고 줄 수도 있고, 여가 시간을 A라고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정해진 영어로 쓰면 됩니다. 이거 시험에서 정해준 용어로 쓰면 돼요. 시험 문제 H라고 나오면 H로 쓰고, L이라고 나오면 L이라고 쓰면 됩니다. 총 시간은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식 밑에. 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자, 예산 제약식. 자, 결국 소득 혹은 소비는 어떻게 결정되나 봤더니, 임금 소득 혹은 근로소득 더하기 비근로소득. 요 두 개예요. 소득은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 자, 근데 두 번째 식이 있네요. 두 번째 식. 자,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총소득은 임금 곱하기 근로시간 더하기 비근로소득 소득인데 이제 계산 문제 나올 때는 이게 줍니다. 임금 줘요. 임금 얼마라고 줘요. 띡 주고 얘도 줍니다. 비근로소득 얼마 띡 줘요. 그럼 이제 시험 계산 문제 나올 때는 요거 근로시간은 총시간 빼기 여가 요거 총소득은 얼마게요? 이렇게 물어보면 임금 얼마고 가령 임금은 10 비근로소득은 300이래요. 네. 총시간은 100시간이랍니다. 100시간. 그럼 총소득 얼마게요? 그럼 근로시간을 구해야 되니까 이 근로시간은 근로시간 얼마 이렇게 안 구해지고 이 여가시간을 구하는 걸로 해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가시간을 구하는 걸로 해서 구할 수 있어요. 여가 시간을 구해서 총 시간으로 빼가지고 근로 시간 구합니다. 이렇게 요 패턴 근로 시간을 직접 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가 시간을 구한 다음에 총 시간을 빼가지고 근로 시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효용함수 뭐라고 그랬어요? 효용함수 소득분해 소득과 여가잖아요. 여가. 그래서 우리 시계는 근로 시간은 없어요. 여가 시간을 구함으로 해서 근로 시간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가 시간을 구한 다음에 근로 시간 구한다. 요 패턴. 근데 이게 이제 급하면은 뭐 가령 여가 시간이 가령 공교롭게 40 나왔어요. 이렇게 여가. 그럼 여가 40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근로 시간을 40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뭐. 그래서 요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아, 여가 구했으니까 근로 시간 이제 구해야지. 그게 익숙해져야지. 여가 구했으니 여기서 끝났다. 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 꼬이니까 그럼 다 틀려요. 얼마 억울합니까요? 몰라서 틀린 거 아닌데. 요거. 근로 시간은 여가 시간을 구함으로 해서 구할 수 있다. 요거. 그래서 식 보시면은 두 번째 식이 있네요. 자, T-L 있죠? T-L. T는 총시간, L은요, 여가 시간. 그래서 여가 시간을 구함으로 해서 근로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 때 체크하시라고 집어넣은 거. 자, 로마체 2번 봅니다. 자, 무차별 곡선과 한계 대체율. 자, 무차별 곡선은 요렇게 생겼네요. 무차별 곡선은 요렇게 생겼고. 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한계 대체율. 자, 그래프로 그리면 무차별 곡선. 근데 걔 기울기가 궁금해요. 걔 기울기를 한계 대체율이라고 수치화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은요, MUC분의 MUL. 그래서 요거. MU 소득분의 MU 여가. 요거.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요겁니다. MU 소득분의 MU 여가. 소득분의 MU 여가. 자, 무차별 곡선의 특징. 보시면 우하향하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높은 효용 되는 거고, 교차하지 않습니다. 분석이 안 되니까 교차하면. 네 번째,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 자, 직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차별 곡선은.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MU 소득분의 MU 여가 한계 대체율로 구했고, 자, 무차별 곡선 1 여가에 대한 선호. 그래서 얘도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자, 시험에 소득 혹은 소비 여가. 그래서 예산선은 동일하대요.
예산선은 동일한데 한계 대체율이 다르답니다. 한계 대체율이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겼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평평하게 생겼대요. B.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온 게 자, 한계 대체율 MRS 한계 대체율 MRS 이걸 계산해 봤더니 하나는 크게 나오고 하나는 작게 나옵니다. 그 그래프로 그려봐라. 한계 대체율이 누가 커요? 한계 대체율이? 한계 대체율이 기울기거든요. 기울기. 예, 기울기 크잖아요. 이렇게 가파른.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가파름. 한계 대체율이 크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얘기입니다. 기울기가 가파르게 그림돼요. 숫자 크게 나오면. 그럼 얘는요. 한계 대체율이 작으니까 그래프가 완만하겠죠. 그래프가 완만.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계산 문제 하나 띡 주고 하나는 3 하나는 1 나오면 그 그래프를 그려보시오. 그럼 하나는 평평하게 하나는 가파르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 두 근로자가 동일한 예산선에 있을 때 근로시간을 분석하시오. 그러니까 누가 근로시간이 더 많냐 이거죠. 누가 그럼 얘 근로시간은 작아요. 근로시간 얘는 작다. 얘는요 근로시간이 큽니다. 근로시간이 커요. 근로시간이 크다. 하면 근로시간이 작고 하면 근로시간이 크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이게. 아 한계 대체율이 크면 즉 그래프가 가파르면 얘는요 아 여가를 선호하는구나. 여가를 선호한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작다. 일 안 하려고 한다 얘는. 일 안 하려고 한다. 얘는 완만하면은, 아, 얘는 소득을 선호하는구나. 돈 벌어야 되니까 일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뭘 선호하는지, 그래프 나오면은 보시고, 이게 헷갈린다. 라고 하면, 아예 가파르게 이렇게 가파르게 아예 완만하게 그려서 자 얘는 소득이 변해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얘 변화시키려면 뭐예요? 여가가 바뀌니까 선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가에 예민해요. 얘는 여가 선호 얘는 평평하죠. 얘는 여가 아무리 줘도 안 바뀌어요. 소득이 바뀌어야지만 변합니다. 그래서 얘는 소득을 선호한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아예 가파르고 아예 평평하게 그려서 왕왕 나와요. 이 그래프. 자,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은 자, 평평하니까 그래프가 소득을 더 선호하는 거죠. 가파르면요. 여가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완만하면 소득 선호고 계산 문제로 한계 대체율 구하면은 수치가 낮아요. 완만하니까 기울기가 작으니까 낮으니까 그 값도 낮아요. 얘는 그 반대. 요거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 효용 극대화 조건은요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한계 대체율과 임금률이 일치합니다. 한계 대체율 그 임금률이 일치한다. 그래서 요거 효용 극대화는 여기. 자 그리고 이제 유보임금과 경제활동 참가율. 자 유보임금은 시험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자 1번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무차별하게 만드는 임금률. 그래서 무차별 곡선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알아두면 됩니다. 누가 유보임금이 뭐냐 물어보면 2점 뭐예요? 모서리죠. 모서리. 그래서 모서리해. 어려운 말로 모서리해. 모서리해.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그래서 유보임금은 여기서 한번 그려볼게요. 유보임금. 소득으로 주면 소득, 소비로 주면 소비. 그래서 유보임금은 비근로소득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비근로소득을 반드시 줘야 돼요. 비근로소득을 이만큼 주고 이렇게 자 이렇게 예산선이 있는데. 이때 어떤 근로자가 일을 안 합니다. T는 100시간인데
자, 가령 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점에 있습니다, 이 점에. 한마디로 말해서 얘는 여기 있다는 얘기는 100시간 다 지금 논다는 얘기거든요. 100시간 다 놀아요. 그래서 얘왜 놀고 있을까? 얘 얼마 주면 일할까? 이게 궁금해서 나온 게 유보임금이에요, 유보임금.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에 있을 거야. 여기에 있을 거야. 자, 여기가 효용 극대화할 거야. 그래서 일안 하고 있으니까. 이때 이제 얘 무차별곡선에 기울기가 있거든요. 요렇게. 기울기가 요렇게 있죠. 기울기. 그래서 보니까, 자, 지금 이때 임금이 8,000원인데, 8,000원인데, 얘가 왜일안 하나 봤더니, 이 기울기가, 곡선의 기울기가 10이에요, 10. 기울기가 10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차별곡선의 기울기, 모서리 해. 일안 하는 지점에서 무차별곡선의 기울기. 이게 유보임금입니다, 유보임금. 그래서 얘는 지금 10을 바라는데, 8밖에 안 주니까 일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령 임금이, 이렇게, 임금이 12가 되면, 그럼 얘는 여기보다 여기가 더 효용이 크니까, 여기가 더 효용이 크니까, 얘는 여기까지 일할 거예요. 여기까지 일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유보임금이 되겠습니다. 유보임금. 그래서 모서리 해. 일안 하는 지점에서의 무차별곡선의 기울기. 그게 유보임금이다. 그래서 1번에 동그라미 2번 다시 보면 2점은 뭐라고요? 모서리 해. 일안 하는 지점. 모서리 해에서 무차별곡선의 기울기. 무차별곡선의 기울기. 자, 그럼 2번 봅니다. 유보임금과 노동시장 참가율. 자, 동그라미 1번. 자, 시장임금이 유보임금보다 낮으면 일안할 거고, 시장임금이 유보임금보다 높으면 일할 거라고 알 수가 있고, 그래프로 그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3번 봅니다. 자,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소득 효과. 이제 뒤에 가면 대체역과 소득 효과가 나올 거예요. 대체역과 소득 효과가 나올 건데. 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자, 불일치하는 이유는 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 효과의 경우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소득 효과는 뭐래요?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나타난대요. 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 효과는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거 뒤에서 이제 이 내용을 계속 써먹을 겁니다. 이거. 그래서 유보임금은 일안 하는 지점에서의 기울기, 일하는 지점의 기울기,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나옵니다. 뭐 주구장창 나오는 임금 변화와 노동 공급. 이 소득 여과 모형이 되겠습니다. 소득 여과 모형. 자, 임금이 변했을 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후반굴절 노동 공급 곡선이 도출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자, 소득 여과 모형으로 노동 공급, 근로시간, 근로시간이라고 줄 수도 있고, 노동공급이라고 줄 수도 있어요. 노동공급. 변화. 설명하라는 문제는, 자, 이, 다 이거거든요. 소득 여과 모형으로, 자, 근로시간 혹은 노동공급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그래프는 둘중 하나입니다. 그래프는. 자, 첫 번째. 자, 비근로소득이 변했느냐. 비근로소득이 변했느냐. 변화. 혹은 동그라미 2번. 자, 임금이 변했느냐. 그래프는 항상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요거 찾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비근로소득이 변화하면, 자, 소득 여과 모형에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두 개거든요. 두 개인데, 자, 비근로소득이 변화하면 얘는 없어요. 대체효과는 없대요. 대체효과는 없고 얘만 쓰면 됩니다. 얘 소득효과만 쓰면 돼요. 비근로소득이 변하면. 자, 근데 임금이 변했다. 임금이 변하면 자, 대체효과도 있고 자, 소득효과도 있습니다. 얘는 둘다 써야 돼요. 얘는 둘다 써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꽈서 내면
과서 내면은 그 채점하기가 아주 편한 게, 자 그래프 나 두 개 그리라고 했는데, 자 그분이 우리 수험생이 오해를 해가지고 문제 이해를 잘못해서 자 얘만 썼다. 그럼 점수 반토막 그냥 딱 자르면 돼요. 점수 반토막 반밖에 안 쓴 거니까 딱. 다 썼으면은 이제 그럼 줄 세우기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소등여과 모형은 아 1번인가 2번인가 요거 구분하는 거, 요거 구분하는 거.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보면 자 임금이 올랐다고 한번 해봅시다. 임금이 올랐대요. 자 임금이 올랐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임금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대체 효과가 생긴대요. 자 임금이 올랐으니까 여가가 비싸졌답니다. 여가가 비싸졌대요. 집에서 놀면은 옛날에는 8,000원 날렸는데 임금이 10,0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나 집에서 놀면 이제 10,000원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가가 비싸져요. 그래서 비싸진 여가를 줄이고 뭘 늘립니까? 자, 근로시간을 늘린답니다. 여가의 반대 근로시간. 자, 요거. 요거 첫 번째. 첫 번째 이 생각을 하고 자, 두 번째 소득 효과는요. 자, 임금이 올랐으니까 소득이 늘어요. 소득이 늘어나니까 정상제 여가가 늘어납니다. 아, 돈 벌었으니까 좀 놀아야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근로시간은 줄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답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있고. 자, 가령 비근로소득의 변화. 비근로소득의 변화. 그래서 소득이 가령 2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비근로소득이 20만원씩 지급이 된다. 20만원. 자, 이때는 대체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변한 게 아니니까 집에서 놀아도 일해도 상관없어요. 20만원은 계속 나와요, 나는. 비근로니까 일안 해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하나 안 하나 나에게는 날라갈 게 없습니다. 저이 돈은 받아요. 이 돈은. 그래서 대체효과는 없고 대신에 요건이 있답니다. 요거. 공돈 생겼네. 소득이 늘었구나. 그럼 또 정상제 여가 늘리고 근로시간은 줄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두 그래프의 차이는 그래서 임금의 변화다라고 하면 예산선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혹은 이렇게 그래프가 회전이동합니다. 그래프가 회전이동 오르락 내리락. 얘는 수평이동합니다. 수평이동. 그래서 얘는 평행이동. 그래서 그래프가 회전이동하는 걸로 그렸느냐, 수평으로 그렸느냐 해서 이제 출제자가 바로 그냥 점수 깔수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결국에는 소득 여가 모형으로 임금 분석하라, 근로시간 분석하라고 하는 거는 요건지 요건지 아느냐, 예요. 요건지 요건지 아느냐. 다 요겁니다. 다 요거. 제가 한번 그려보죠. 자, 임금 변화와 노동시간의 증감. 자, 임금이 올랐을 때를 한번 그려볼게요. 임금이 올랐을 때. 대체 효과를 먼저 그려도 되고, 소득 효과를 먼저 그려도 됩니다. 동시에 발생하는 거라서. 자, 이때 임금이 올랐답니다. 이렇게 임금이 이렇게 올랐대요. 임금이 올랐대요. 네. 그래서 임금이 상승했다. 임금 상승했으니까 W0에서 W1으로 이렇게 올랐다고 할게요. W0에서 W1으로. 그래서 원래 임금 여기였는데 이 기울기 원래 임금 이만큼이었는데 임금이 올라가니까 이제 최대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벌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W1으로 올랐다. 자, 그럼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대체 효과로 상대적으로 비싸진 여가를 줄이고 근로 시간을 늘려요. 이렇게. 소득 효과는요. 자, 소득이 늘었으니까
정상재인 여가 늘리고 근로시간은 줄여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시험 문제로 줍니다. 자,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 이렇게 한번 그려봐라.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거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이제 얘가 큰 거. 결국에는 근로시간은 느는 걸로 끝나라. 요 얘기입니다. 느는 걸 끝나라. 요거고. 간혹 가다가 이제 이게 막 헷갈리니까. 자, 대체 효과 설명하면서 비싸진 정상재 여가. 이런 거 쓰면 이제 감점 받는 거예요. 비싸진 정상재 여가. 이 정상재라는 말은 여기에만 들어가요. 이 소득 효과만. 대체 효과 설명할 때 정상재 쓰면 아, 이 사람 이거 잘 모르고 그냥 암기해가지고 쓰는구나.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이게 적정할 때 많이 써야지. 그래서 최저마다 답안지 보면은 그러니까 여가만 나오면 다 정상제 다 붙여요. 이게 본인이 헷갈리는 거죠.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니까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이제 하는데 소득효과 할 때 쓰는 거다. 정상제는. 자, 그럼 대체효과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대체효과. 대체효과. 자, 대체효과는요. 원래 선에다가 바뀐 거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바뀐 거 평행하게 그리고 U제로 이렇게 U제로 T라고 했을 때 대체효과는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게 대체효과예요. 대체효과로 이만큼 근로시간이 늘었습니다. 이만큼 이게 대체효과. 대체효과로 근로시간이 늘었어요. 여기까지. 자, 소득효과는요. 소득효과는 이 대체효과 손바닥 안에 있어야 되니까 대체효과 손바닥 안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 찍으면 됩니다. C. 그래서 효용은 늘어나고 자, 여기로 오는 게 소득효과. 소득효과. 자, 그럼 결국에는 대체효과 소득효과 발생했고 결국에는 요만큼 요만큼 이만큼 근로시간이 늘었어요. 근로시간이 이만큼 늘었어요. 그러면 대체효과가 크라고 했는데 대체효과 근로시간 늘린 거네. 그럼 이제 잘 그린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답안지 쓰실 때 이제 거기 여백이 있으니까 그래프 그리기 전에 항상 요거 안 틀리게 요거 일단 탑 내놓고 대체효과 소요구보다 크니까 결국에는 근로시간 늘어나는 걸로 다른 말로 여가 시간 줄어드는 걸로 그려야 되겠다. 결론 내놓고 이제 한번 연습 그려보고 이제 그 다음에 그리면 됩니다. 이게 한번 잘못 그리면 이게 다 꼬이니까 웬만하면 그래프는 실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자, 그리고 이제 2번 볼게요. 2번. 자, 후반굴절 노동구 곡선. 이것도 이제 빈번하게 나오는데 이것도 후반굴절 노동구 곡선. 자, 여기 보셨다시피, 자, 임금이 상승하면, 자, 대체 효과로, 아, 상대적으로 비싸진 여가를 줄이고, 나 근로시간 늘릴 거야. 소득 효과는, 아, 나 돈 벌었으니까, 소득이 늘었으니까 여가 더 사고, 나 일 안 할 거야. 이렇게 두 개가 상충된다고요. 하나는 근로시간 늘리고, 하나는 줄이고.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일반적이면,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커요. 그래서 근로시간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임금 올라갈 때. 근데 일반적이지 않고 고소득,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이분들은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커요. 그래서 근로시간이 줄어요. 근로시간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나타낸 게, 자, 후반굴절 노동공급 곡선입니다. 후반굴절 노동공급 곡선. 자, 노동공급 곡선이라 하면 임금과 근로시간의 관계거든요, 이게. 임금과 노동시간의 관계. 자, 가령 처음에 30시간이었다. 임금이 W0일 때. 자, 임금이 올랐어요, 이렇게. 그럼 대체효과, 소득효과 다 생기는데 4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40시간으로 늘었어요.
그럼 이 구간은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구간이에요. 이렇게. 자, 임금이 또 올랐어요. 그랬더니 근로시간이 50시간 됐대요. 50시간. 그럼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구간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 임금이 또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다들 놀아야겠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50시간에서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이렇게. 자, 이 구간은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큰 구간. 그래서 방향이 앞으로 잘 가다가 뒤로 꺾인다. 이렇게. 후방. 후방으로 꺾인다. 뒤쪽으로. 그래서 이게 후방굴절 노동공고 곡선입니다. 그래서 후방굴절 노동공고 곡선 쓰라고 하면 요거 쓰면 돼요. 대체하고 소득보다 큰 경우가 있고 소득과 큰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고소득층이더라. 고소득층이더라. 후방굴절. 후방굴절 노동공고 곡선. 그 하나 더 있습니다. 노동공급 여기 쓰고 자 이제 문제를 여기서 하나 더 낸다. 하나 더 낸다. 자 만약에 여가가 열등제면 어떡할래? 여가가 열등제면 어떡할래? 이 경우에 후방굴절 가능성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내면 자 대체효과는 똑같아요. 대체효과는 똑같아요. 자 여가 줄고 근로시간 늘어나요. 자 얘는 똑같고 자 여가가 열등제라면은 이제 소득 효과를 보면 됩니다. 소득 효과. 효과. 자, 임금이 늘어서 자, 임금이 늘었기 때문에 이 근로자의 소득은 늘었을 거예요. 소득은 늘어요. 근데 여가가 정상제가 아니고 열등제 여가. 여가라면 여가가 줍니다. 이렇게. 소득이 늘었을 때 소비가 줄어들면 열등제거든요. 돈 많이 벌면 하기 싫은 거. 그게 열등제인데. 열등제면 여가 안 쓰니까 자, 근로 시간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가가 열등제이다. 라고 하면 그 정답은 요거 쓰고 자,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모두 근로 시간을 증가시키니까 답은 뭡니까? 후방굴절 하지 않음. 후방굴절 하지 않는다 이때는. 그냥 노동 공급은 우상향한다. 꺾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상향한다. 이렇게. 여기 답입니다. 우상향. 이것도 시험에 왕왕 나옵니다. 자, 그러면 2번에 후방굴절 노동공급 곡선 있고요. 자, 3번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 자, 옆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 후방굴절 노동공급 곡선 도출되지 않음. 요게 답. 이렇게 써도 되고 혹은 우상향 노동공급 곡선이 도출된다. 이렇게 써도 되고 똑같은 답입니다. 요 둘 다. 자, 그럼 시험 문제 임금이 상승했을 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큰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경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똑같은 경우 요거 노동공급 각각 그려봐라. 자 각각 그려봐라 라고 하면 자 임금이 상승했을 때 뭐예요? 얘는 근로시간 늘리죠. 얘는 근로시간 줄여요. 줄이고 얘는 늘려요. 얘는요? 줄이고 얘는 늘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임금이 상승했을 때 대처가 크면 얘는 근로시간 늘어나는 걸로 그리면 됩니다. 근로시간 늘어나는 걸로 그리면 돼요. 노동공급곡선. 자 얘는요? 줄어드는 걸로 그리면 돼요. 얘는요? 근로시간에 변화가 없는 걸로 그리면 됩니다. 불변. 불변. 그래서 쪼개서 그려보라고 하면 얘는 임금이랑 근로시간이니까 늘어나는 거 이렇게 우상향 그리면 되는 거고 자 얘는요? 얘는 우하향 얘는요? 수직 수직
그래서 분해해서 그려보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개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얘가 잘 안 그려져요, 얘가. 자, 시험 문제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시험 문제 주고 자, 이렇게 소득 효과가 크다. 이게 먼저 좋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로. 그러면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고 이제 소득 효과 모형으로 딱 그렸는데 갑자기 이를 근거로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우회하는 것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노동 공급. 잘 안 그려지기 때문에 이거 프리타로 내기 아주 좋습니다. 이거. 분해에서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노동 공급 곡선. 자, 다음 페이지요. 자, 임금 상승의 효과. 자, 소득, 저는 대체 효과를 먼저 봤는데, 자, 소득 효과를 먼저 보고, 대체 효과를 나중에 보는 경우. 소득 효과를 먼저 보고, 대체 효과를 나중에 보는 경우. 자,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자, 임금이 요렇게 됐어요. 임금이 요렇게 올랐대요. 똑같이. 이런데 가령 얘가 최종적으로 여기 찍혔다고 합시다. 요렇게. 이렇게. 요원으로. 요원. 얘를 땡겨와요. 얘를. 예쁘게 안 그리셨는데. 그래서 얘랑 수평이에요. 그래서 그려보면, 소도 효과를 먼저 봐. 얘랑 얘랑 수평이니까, P에서 Q. 아, 수평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소득 효과. 소도 효과를 먼저 봐요. 아, 수평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얘가 여기 찍혔구나. 그럼 이게 소득 효과. 그리고 나머지 얘는 임금의 변화로 나타낸 게 아 얘는 대체 효과구나. 그래서 요 R은 대체 효과. 대체 효과. 그래서 소득 효과를 얘를 땡겨서 소득 효과 먼저 보고 남은 거 대체 효과. 최우점을 대체 효과로 나중에 보고 이렇게 봐도 됩니다. 봐도 되는데 지금 본 것처럼 그리기가 조금 현출하기가 조금 불편해서 저는 대체 효과를 먼저 봅니다. 자, 그래서 임금 상승의 효과 보시면은 자 P에서 Q점 자 P에서 Q점 그래서 원래 예산선을 위로 수평으로 이동해 보니까 Q점에 딱 찍혔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수평 이동이니까 소득 효과 먼저 보고 그 다음 이제 R점으로 오는 건 아 이건 임금 변화니까 요건 대체 효과라고 하자. 대체 효과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편하신 걸로 보시면 되고 자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급여세의 영향 자 조세 귀착 요건 이제 노동 수요에서 자세히 볼 텐데, 자, 근로자에게도 급여세의 영향, 조세 귀착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도.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자, 급여세. 자, 시험 문제. 이제 급여세. 이게 나오면은 얘가 노동 시장의 영향을 물어보는 건지, 즉, 임금. 혹은 고용 혹은 요거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소득 여가 모형으로 근로시간 물어보는 건지 구분을 해서 쓰면 됩니다. 요거 급여세 노동시장을 물어보는 거야. 즉 시험 문제 자 임금과 고용의 변화를 쓰시오 혹은 귀착되는 부분 이 귀착은 전가하고 똑같습니다. 전가되는 부분 자 요거 쓰라는 건지 아니면 대놓고 그냥 자 소득 여가 모형으로 급여세를 설명하시오 요거 쓰라는 건지 구분해서 쓰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요거 임금 고용 그리고 귀착 요 문제로 나온다 하면 자 임금 그리고 고용
이거고. 자, 근로자에게 귀착된다. 근로자에게 귀착된다.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 조세 부과 받으면 안 좋은 거니까 노동 공급이 감소할 거예요. 감소하면 어디요? 왼쪽. 감소하면 왼쪽입니다. 이렇게. 자, 세금 맞으니까 근로자들의 노동 공급이 감소했어요. 안 좋아져서. 그래서 요거 쓰라는 거냐? 아니면 자, 급여세가 부과됐어요. 자, 급여세가 부과됐어요. 됐어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여가 모형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이게. 비근로소득 변화로 볼 것이냐, 얘를. 아니면 임금 변화로 볼 것이냐. 근데 급여세는 당연히 임금 변화로 봅니다. 그래서 급여세는요, 임금 하락하고 똑같아요. 근로자 입장에서 안 좋은 거니까. 임금 하락하고 똑같습니다. 임금 하락하고. 얘는 임금 하락으로, 나머지 다 똑같이 쓰면 됩니다. 임금 하락으로. 두 개 구분. 자, 그럼 첫 번째 귀착부터 한번 보죠. 귀착. 자, 노동 수요. 자, 노동 공급. 자, 가령 원래 만 원. W0. 가령 100명. 요만큼. 있었는데 근로자에게 급여세를 부과합니다. 근로자에게 T라는 급여세를 부과한대요. T라는 급여세를 부과하면 근로자는 급여세가 부과됐으니까 노동 공급이 감소할 겁니다. 노동 공급이 감소. 일 안 해라고 하는 거죠. 일 안 해. 노동 공급이 감소. 감소하면 어디? 왼쪽. 감소하면 왼쪽. 자, 감소하니까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에요. 균형점 여기. 새로운 고용량은 여기에요. 예. 이렇게 보니까, 임금 올랐네? 이렇게. 임금 올랐네? 라고 이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자, T라는 급여세가 어디에요?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T라는 급여세는요, 이만큼 이게. 이 급여세만큼 감소한 거예요. 급여세. T라는 급여세. 급여세. 세니까 T라는 급여세.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습니다. 임금이 좀 올라도 이거 세금 내야 돼요. 이만큼. 임금은 요만큼 올랐는데 세금 이만큼 내야 돼요.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 좋을 게 없어요. 자, 그래서 귀착 문제를 봅니다. 귀착. 그러니까 세금을 근로자 보고 내라고 해도 근로자가 다 내는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임금 변화분은 상대방 거예요. 상대방에게 귀착. 그 외 나머지 나에게 귀착됩니다. 나에게. 그 외 나머지 임금 변화분은 상대방 거, 나머지는 내 거. 자, 그래서 급여세를 이만큼 내라고 그랬는데 임금이 이렇게 올랐어요. 이거는 누가? 임금 변화분은요, 상대방 기업에게 귀착돼요. 기업에게 귀착돼요. 야, 나 세금 내야 되니까 기업아 임금 올려줘. 이만큼 이제 기업으로부터 임금 더 받아가지고 세금 내면 돼요. 근데 이걸로 다 충당이 안 됩니다. 이걸로 다 충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 여기. 나머지가 내 겁니다. 나머지가 내 거. 그래서 근로자에게 귀착돼요. 나머지가 내 거. 근로자에게 귀착된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귀착되는 거는 요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평행이동이니까 급여세를 이렇게 봐서, 이렇게 봐서 임금 변화분 이외에 나머지가 내 거다. 자, 근로자에 귀착되는 거는 요로 봐도 됩니다. 요로. 그래서 어차피 수평이니까 임금 변화분의 위쪽을 봐도 되고 아래쪽을 봐도 돼요. 이건 편한 대로 쓰면 됩니다. 이건 귀착.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귀착. 자, 조세 귀착 되겠습니다. 기존의 귀착. 자, 다음 밑에. 자, 근로소득세, 급여세와 근로시간. 자, 근로소득세가 부과 혹은 인상되는 경우. 자, 근로소득세가 부과 혹은 인상되면은 임금 하락하고 똑같아요. 임금 하락하고 똑같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령
여가 모형으로 분석하라고 했는데, 모형으로 분석해라. 분석해라. 근데, T만큼의 급여세가 부과됐다. 부과됐다. 라고 하면, 요거는 쉬어요. 1-T. 그래서 임금이 원래 요거였는데, 요거만큼 떨어진 거죠. 그래서 임금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 그래서 가령, 임금이 만 원이에요. 임금이 만 원인데, 1만 원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 근데 급여세가 10% 부과된다. 10% 부과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되죠. 1-0.1 곱하기 임금 만 원. 임금 만 원. 그러면 9천 원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9천 원. 9천 원. 9천 원. 10%. 이거 기억하면 됩니다. 1-T. 급여세가 부과되면 1-T. 자, 반대로. T만큼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지급된다. 혹은 똑같은 게 T만큼의 급여세가 인하됐다. 급여세를 깎아줄게. T만큼. 그럼 보조금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요? 1-T. W. 1-T. 여기서 보조금이 10%다. 내 임금이 원래 만 원이었다. 계산하면은 11,000원 됩니다. 11,000원. 이렇게. 1-T, 1-T. 요거 계산 문제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거. 그래서 임금 변화. 자,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얘는 임금 변화. 그, 로마체 2번은요, 인화되면은요, 임금 상승하고 똑같아. 임금 상승. 그래서 요거 두 개 구분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급여세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 둘 다 나왔, 이 둘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노동 시장. 그러니까 수요 공급 다그리라는 건지 아니면은 소득 여가 모형으로 딱 박혀 있는지 소득 여가 모형으로 소득 여가 모형으로 풀이하라고 하는 거는 이 줍니다 아예 소득 여가 모형으로 급여세를 분석하라고 나오면은 요거 근데 요게 아니면 요거예요 요거 임금 고용 요거 자, 다음 페이지 자 복지급여 복지급여 현금 보조금 그리고 급여세 부과 이거 뒤에 EITC 할 때 나올 거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한 형태인 이유. 오목한 형태인 이유. 자, 무차별 곡선이 우리 원점에서 볼록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자,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유 제로 소득 그리고 여가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긴 거 맞냐? 이렇게 생긴 거 맞냐 이거? 요렇게 생기면 안 되냐 이거죠? 요렇게 요렇게 생기면 안 되냐 이렇게? 요렇게 생기면 안 되냐? 직선이 아닌 건 알아요. 직선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직선이라고 시비 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요거 아니면 요건데 이렇게 곡선의 형태일 거예요. 곡선. 자 무차별 곡선이 직선이 돼버리면 가령 예선선 요렇게 됐어요. 근데 무차별 곡선도 직선이잖아요.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 똑같다 이렇게. 이렇게 직선이에요. 예산선이랑 똑같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은 분석이 안 돼요. 얘는 내일은 1시간 일했다가 다음날은 100시간이라고 그 다음날은 일 안하고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현실에. 그래서 직선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곡선인 거는 같은데 왜 저렇게 생겼냐 왜 원점에 대해서 왜 볼록하냐 얘는요 더 밖에 멀어지면은 오목하다고 하거든요. 더 밖에 멀어지면 얘는 오목해요. 오목.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는 있지 않습니다. 왜? 바깥으로 더 뻗어 나가야 되니까 여기 찍힐 거예요. 얘는 여기 찍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형태에 따라서 여기 찍힐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기 그래서 중간에 해가 안 나온대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무조건 죽을 때까지 일하거나 아예 일 안 하거나 두 명만 나와야 돼요 이게 오목하면 파라 그래서 이거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볼록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에 대해 오목한 형태이면은
현실성이 없다 이겁니다. 극단적인 결과가 도출되니까. 그래서 원점에 대해 오목한 거 시비 걸지 말았는 얘기고. 자, 시장제와 가격 상승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자, 노동 공급을 하고 있는 경우. 자, 시장제와 가격 상승. 요건 이제 불이타입니다. 불이타. 자, 소득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자, 소득 여가 모형을 가지고 설명하래요. 설명하랍니다. 근데 상품 가격에 상품 가격 하락이 근로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예요. 근로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우린 임금만 받는데 이거 뭐지? 라고 하면 이건 당황하지 마시고 실질임금을 꺼내오면 됩니다. 실질임금 이렇게 실질임금 꺼내오면 됩니다. 실질임금 실질임금. 그래서 얘가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 이 실질임금은 올라가요. 실질임금은 뭐랑 똑같아요? 구매력하고 똑같습니다. 구매력. 상품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내 구매력은 올라간 거거든요. 구매력은 올라가요. 그럼 실질임금도 임금이니까 대체효과, 소득효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체효과로 근로시간 늘고 소득효과로 근로시간 줄어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나머지 다 똑같다. 상품 가격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요거 실질임금으로 임금 변화로 설명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요거 브리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자 시장제와 가격 상승이 유보임금과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자, 일하고 있지 않는 사람의 경우 시장제와 가격 상승이 유보임금과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자, 옆에 전혀 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시장제와 가격 상승은 자 재화 소비량을 감소시켜 균형점은 이동. 자, 동그라미 2번. 모서리에서 한계 대체율은 유보임금에 비해서 보다 감소한다. 그래서 3번. 유보임금이 감소한답니다. 유보임금이 감소한대요. 유보임금이 감소하니까 근로시간이 증가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것도 브리타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브리타로 알아두시면 좋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EITC입니다. EITC. 근로장려세제. 얘는 근로장려세제. 얘는 이제 시험에 나올 게 다 나왔어요. 시험에 다 나왔습니다. 얘는. 그래서 어떤 게 기출에 나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게 기출에 나와도. 자, 우리 복지 프로그램. 이 복지 프로그램을 소득 여가 모형으로 설명하시오. 소득 여가 모형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 세 개. 자, 처음에 현금 주는 거. 공적 부조. 자, 두 번째, 부의 소득세. 세 번째, 근로장려금. 근로장려세제. EITC. 자, 분석해보면, 현금 주면요, 근로시간이 0이에요. 0. 근로시간이 0. 자, 부의 소득세는요, 근로시간이 0은 아니에요. 일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근로시간이 기존보다는 줄어요. 그래서 EITC가 나왔고 얘는요. 근로시간이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로시간이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경제활동 참가는 명백히 늘어납니다. 이렇게 명백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제도보다 좋대요. 이게 근로시간 늘어날지 줄어들지 이건 불명하니까 이건 덮어두고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 늘어나니까 이것보다 좋은 제도가 어딨어 라는 거예요. EITC.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봅니다. 2번 로마체일의 2번 근로장려세제의 특징. 자, 현금지급 복지 프로그램은요 노동공급이 0, 0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부의소득세예요. 노동공급이 0은 아니에요. 0은 아닌데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3번 근로장려세제는요 노동공급이 증가한대요. 자, 그래서 근로장려세제 보기 전에 자 로마자 2번에 1번 공적부조 그리고 부의소득세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EITC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뭐 다 아시겠지만. 자, 여기 있는 사람한테. 자, 이만큼 현금 줄게. 그 대신에 일하면 안 줄 거야. 이게 현금이에요. 공적 부조. 그래서 예산선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리는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책도 있습니다. 점선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점선은 쓰나 마나, 이거 점선은 없는 선이에요. 없는 선. 그래서 이렇게 그려도 되고, 그냥 점선으로 해서 나 아래로 안 내려가고 그냥 요렇게 예산선 설명할게,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금 주니까 근로자들이 다 여기 와요. 근로시간이 0이 돼요. 근로시간이 최악입니다. 현금 주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요거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게 EITC입니다. 요렇게 EITC. 네, 부의소득세. 자, 부의소득세를 적용했더니, 여기 찍혀요. 여기. 그래서 여기. 부의소득세는 여기. 근데 기존보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기존에 40시간 했었는데, 근로시간이 40시간이었는데 현금만 주니까 근로시간이 0. 근데 부의소득세를 도입했더니 근로시간이 30시간까지 됐습니다. 근데 40시간보다 근로시간 줄어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 현금 주는 게 최악이고, 그 다음에 부의소득세 줬더니 근로시간이 줄더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로마자 2의 1번 괄호 3번 봅니다. 부의소득세에서 저소득 근로자의 효용극대화. 자, 동그라미 2번 일반적인 공적부조만 제공할 때 균형. 근로시간이 0입니다. 0. 동그라미 3번 부의소득세는 공적부조에 비해서 근로인 효과가 있다. 공적부조에 비해서 있는 거지 뭐 일을 더 막 하게 할 수는 없어요. 현금 주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 현금 주는 것보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요거는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기억합니다. 요거. 자, 이렇게 했다가 자, 부의소득세를 이렇게 도입했어요. 요렇게. 그럼 요길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여기 얼마냐. 여기 얼마. 자, 식은 외웁니다. D분의 S다. D분의 S. 자, T분의 S 그냥 외우시고, 자, 왜 그런지 한 번만 설명합니다. 자, 이 점이 보면, 원래 예산선하고, 뭐가 똑같아요? 부의 소득세 예산선. 이거 똑같은 점이에요. 부의 소득세 예산선하고 똑같은 점이에요. 자, 그럼 원래 예산선은 그냥 근로소득밖에 없었어요. 얘는 근로소득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부의 소득세 예산선은요, 너 근로소득에다가 S. B근로소득 줄게. 보조금이라고 쓸까요? 파란색으로. 너 보조금 줄게. 근데 이 보조금을 T%만큼 깎을 거야. 네 소득에 비례해서. 요거거든요, 요거. 소득에 비례해서. 이 두 개가 똑같대요, 이 두 개가. 이 두 개가 똑같답니다. 두 개가. 자,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은요. 띵띵 날라오죠, 띵띵. 얘로 넘기면은 이렇게 돼요. 양면 T로 나오면, 아, 저때 그럼 소득은 T분의 S구나, 이렇게. 그래서 T분의 S입니다. 그래서
TVNS. 모르겠으면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TVNS. 그래서 얘는 보조금. 보조금. 얘는 보조금을 감액하는 감액세율. 세율. 그래서 이거죠. 요만큼 줄게, 보조금. 근데 네 소득에 비례해서 조금씩 비례해서 조금씩 깎을 거야. 10%든 20%든 조금씩 깎을 거야. 이렇게. 소득세율. T분의 S 저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셨다시피 현금 주니까 일을 안 해. 부의소득세 하니까 근로시간 줄어. 이거 방법이 없을까, 이거?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게 EITC다. EITC. 자, 로마자 1번으로 와서, 자, 3번 볼까요? 3번. 자,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지급기준.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자, 그래서 보조금은요, 자, 소득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세 구간 나눠서 소득에 비례해서 더 주다가. 고정금액 주다가 보조금을 점점 덜 줘요. 이렇게 소득에 비례해서 더 주다가 수평이다가 이렇게 부의소득세입니다. 부의소득세. 얘를 예산서에다가 띡 갖다 붙이면 돼요. 얘를 예산서에다가 띡 갖다 붙이면 된다. 그럼 부의소득세 하에서의 예산, 그 EITC 하에서의 예산선. 그래서 얘는 EITC. 그럼 이때 예산선, 이때 예산선. 그 부의소득세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얘를 갖다 붙이면 마치 모자가 쓰인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모자가 쓰인 것처럼. 그럼 우리 세 구간으로 나눴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득 여가 모형은 뭐라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둘 다 그려야 되냐, 아니면은 소득 효과만 언급하면 되냐, 요건데. 자, 이 파트 보니까, 이 파트 가장 가난한 파트 보니까 얘는 임금이 상승한 거하고 똑같대요. 여기는 얘는요, 얘는 두 번째 칸은 수평이에요. 일정 금액 주니까. 얘는 비근로소득, 소득이 늘어난 거하고 똑같대요. 이렇게 똑같다. 그리고 얘는요, 앞에 봤던 부의소득세하고 똑같습니다. 부의소득세하고 똑같다. 세 개. 자, 이거 읽어보죠. 자, 3번에 근로장려금 요거. 자, 비례, 근로소득에 비례해서 주다가, 모두 일정 330만원 주다가, 이제 보조금을 점점 깎아 나가요. 이 숫자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숫자 안 중요합니다, 이거. 숫자 줍니다, 이거. 시험 문제로. 이게, 이 박스도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지, 이 박스를 암기하라고 제가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800만원 미만 급여 보시면요. 급여액에, 뭐, 800분의 330. 800분의 330.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건 임금 상승하고 똑같고, 그 두 번째 구간은요, 자, 소득에 비례하지 않고 그냥 다 330 줄게. 이건 비근로소득하고 똑같아요. 비근로소득. 임금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마지막은요, 부의소득세하고 똑같습니다. 보조금 일단 330 주고, 너 깎아버릴게. 보조금 점점 깎아버릴게. 소득에 비례해서. 부의소득세하고 똑같다. 이게 맞벌이 가구하고, 뭐, 1인 가구하고 막 다 다릅니다, 이게. 돈 주는 게. 맞벌이 가구랑 다 달라서, 이 금액 자체는 의미가 없고, 시험에 나오면 숫자로 줍니다, 이거. 숫자로 주니까, 요런 형태구나. 요런 형태구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구간은 임금 상승, 두 번째는요, 일정 금액, 비근로소득, 나머지는 부의소득세. 자, 그래서 마지막, 맨 밑에 그림 볼까요? 2번, 근로소득 장려세제. 예산선에다가 이렇게 모자가 씌인 것처럼 돼 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그럼 근로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3회 괄호 1번. 자, 가장 가난한 구간입니다. 근로자를 노동시장으로 유인. 자, 임금 상승 구간이니까 옆에 써있네요. 동그라미 1번.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해요.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대체효과, 소득효과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임금 상승하면 대체효과, 소득효과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답입니다. 모른다가 답이다. 모른다가 답인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근로시간이 늘어난다, 혹시라도 이렇게 쓰라고 하면, 그럼 동그라미 3번 봅니다. 자, 저소득층을 감안하면 대체과 소유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쓰면 되죠. 우리 후반 굴절 할 때 그거 따가지고. 일반적인 경우 대체효과가 더 크다면서요. 고소득층에서 소득효과가 크다면서요. 그래서 그거 따다가 근로시간 늘어난다 라고 써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다음입니다.
자, 비경제활동 인구였던 근로자가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되면 노동급 증가. 자, 우리 봤다시피 유보임금보다 임금이 낮아서 일안 하는 사람이 많을 건데, 여기서. 근데 임금이 인상되면 누군가는 나올 거예요. 누군가는 나올 겁니다. 내 유보임금보다 올라가면 누군가는 일하러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한다. 요거는 명확합니다. 자, 두 번째. 비근로소득 구간. 비근로소득 구간. 동그라미 1번. 자, 소득 효과만 있답니다. 소득 효과만 있대요. 동그라미 2번. 여가가 정상자라면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자, 세 번째. 부의소득세 구간이에요. 부의소득세 구간. 자, 부의소득세 구간 한번 볼게요. 예. 딱 이렇게 생겼어요. 그 부분만 따면 딱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예. 싹 지우고. 얘는 이렇게 보조금을 주니까 비근로소득이 늘어났어요. 비근로소득이 늘어났어요. 첫 번째 근로자는 요걸 느껴요. 비근로소득 늘어났구나. 그런데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보조금 덜 받잖아요.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손해 보는 느낌이래요. 일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 기울기보다 이 기울기가 완만해요. 완만하니까. 두 번째로 느끼는 게, 아, 왜 일하면 할수록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 그래서 임금 하락을 동시에 느낀답니다. 일하면 할수록. 그래서 두 가지를 느낀대요. 자, 그래서 비근로소득이 증가하면, 얘뭐 있어요? 소득 효과. 소득 효과로 근로시간은 줄어들어요. 이렇게. 시간은 줄어든다. 임금 하락은요? 얘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동시에 갖고 옵니다. 대체 효과로 여가가 늘어나고요. 근로시간이 줄어요. 임금 인상하고 정확히 반대입니다. 임금 인상하고 정확히 반대. 소득 효과도 있어요. 소득 효과. 자, 임금이 줄었으니까 정상적인 여가 소비를 못 해요. 놀러 가고 싶은데 못 놀러 가요. 가난해져서. 근로시간은 늘어요. 원래 얘를 분석하려면 요세 개를 다 써줘야 되는데, 얘 소개를 다 써줘야 되는데, 우리는 요거 두 개만 언급합니다. 자, 소득 효과로 근로시간 줄어들고요. 또 이거에 따른 대체 효과로 근로시간 줄어요. 얘는 그냥 언급 안 해요. 얘는 언급 안 합니다. 언급 안 해요. 얘를 언급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이렇게 결론이 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결론이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알거든요. 어떻게 될지 알아요. 여기서보다 근로시간은 명확히 줄어요. 근로시간 줄게 돼 있어요. 이 형태상. 그래서 이 그래프 결론을 위해서 얘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발생하긴 하는데 얘는 언급 안 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면 동그라미 3번. 그래서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모두 노동 공급 감소.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그럼 결론에 보면 괄호 1번에 가장 가난한 구간은요. 근로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임금 올랐으니까. 근데 일하겠다고 나오는 사람은 분명히 늘어요. 밑에 괄호 2번, 3번은요. 2번, 3번은 근로시간 다 줄어요. 다 줄어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옆에 박스 봅니다. EITC의 두 가지 대조적인 효과. 자,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근로자의 수는 명확히 증가합니다. 가장 가난한 구간에 있어서. 일하겠다고 나온 사람은 한 명이라도 있을 거예요. 임금 더 올려줬으니까. 근데 2번 보면, 자,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의 변화는요. 대체 효과, 소재 효과의 크기에 따라 달려 있어서 모른대요. 모른답니다. 아니 왜 몰라요? 괄호 2번, 3번은 근로시간 줄어든다며요. 근데 괄호 1번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대체 효과가 크면. 그러니까 괄호 1, 2, 3번을 이렇게 통으로 보면은 모른다고 해야지 이거 준다 이렇게 쓰면 안될거 아니에요. 크게 보면 몰라요. 근로시간 어떻게 될지. 근데 일하겠다는 사람은 늘어요. 그래서 EITC는 최고예요. 이거예요. 최고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냅니다. EITC. 그래서 제가 항상 EITC 맞는 사람은 천재라고 생각하는 게, 와, 이거 안 좋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논리를 빠져나가면. 근로시간 줄잖아요, 이거. 근로시간 줄잖아요. 괄호 2번과 괄호 3번 구간은. 아니, 근데 크게 보세요, 크게. 크게, 가장 가난한 구간도 보세요. 거기도 늘수 있잖아요, 이렇게. 늘 수는 있죠. 크게 보면은 모르잖아요. 그건 맞거든요, 그게. 맞죠. 근로시간은 몰라요. 근데 일하는 사람은 늘어요, 명확히. 그러니까 이 제도 최고예요. 할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EITC는 요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근로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하는 사람은 늘어요. 이게 큰 결론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면, 자, 부의소득세 4번, 5번, 6번은요. 이거는 그냥 불이타용으로 그냥 넣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프랑 상관없이.
자, 다음 페이지. 가구 내 노동 분담인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